길이. Hey, let's get it. 예, yeah. 내 차면 길이 한 번 정도 올라와. Let's get it! 원 앤 투 카운트입니다. 이성규가 돌렸습니다. 왼쪽 높게 뻗어갑니다. 좌측 탑장! 탑장! 파울입니다. 자, 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풀카운트 짧게 배트를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절묘한 코스에 떨어집니다. 정확도를 보여주는 이성규 안타입니다. 99년생 이병헌 강하게 때렸고 오른쪽에 또 하나의 안타가 만들어집니다. 페라자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굴러갑니다. 1루 밟고 2루까지 이번에 장타를 신고하는 이병헌의 모습입니다. 몸쪽으로 드디어 하나 붙습니다. 밑을 몸쪽에 댑니다.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왼쪽 뻗어갑니다. 담장 쪽 바깥에 떨어집니다. 이재현의 드롭포. 자, 이재현 선수에게는 이래서 바깥쪽 승부를 이어갔었죠. 지금 몸쪽에 한번 딱 붙었는데 그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이야, 삼성라이온즈의 푸르른 청춘 미래에서 이제 현재가 되어갑니다. 이재현의 드롭포. 자, 앞선 두 경기에서는 우측의 펜스 앞에서 잡히는 플라이볼이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3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김지찬. 자, 그쵸. 자, 의도적으로 김지찬 선수 이제 다시 공격적인 자세죠. 피치업고 그러나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김지찬이 2루까지 무혈 입성. 풀카운트 높게 이재현의 볼넷이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면서 또 하나의 볼이 됩니다. 이곳째 힘을 실어보냈습니다. 왼쪽으로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이타구의 동점점을 홈으로 불러트립니다. 맥키넌의 활약, 점수는 원점. 역시 정확한 타자입니다. 지금 우측에 타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변화구를 받아서 좌익수 앞에 안타를 또 만들어내네요.
스타 카드를 꺼내드는 박진만 감독입니다. 유지혁 카드가 타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풀카운트에 모든 것이 꽉 찼습니다. 점수는 동점! 바깥쪽! 오! 바깥쪽 볼! 자, 지금 정말 공 정말 반에 반 개 정도 빠지게 찍혔죠. 2-2입니다. 강민호 강하게 때렸고 3루수 맞고 빠져나갑니다. 한 점 더 들어왔고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강민호의 적시타. 역시 강민호 선수가 엄청난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고 스윙 변하고 원앤투 오 낮게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김재윤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이 타구 멀리 뻗지는 못했고 잡겠다는 수를 3루수가 보내고 유격수가 갑니다. 잡아냅니다. 3구를 밀어냈습니다. 높게 떠 오른 타구는 왼쪽 좌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김재윤 선수도 8회 말 하나의 글쎄 공격을 세 타자로 막아내면서 팀의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승리 마지막 공식 5승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세이브 올시즌 2.08의 평균자책점 12경기에서의 성적입니다. 대타 김인환 선수입니다. 오승환 선수의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강하게 2&2 스윙 김인환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자 연속
스윙 따라가면서 삼진 두 번째 아카운트. 지금도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코스로 투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3구째를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시리즈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오승환이 찍은 어김없는 마침표. 위닝 시리즈의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경기 삼성 라이온즈 위닝 시리즈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